되게 좋아하잖아요. 나라가 날방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나라는 그 귀신 얘기를 뭐랄까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서 겁나는 게 진짜 최근에 없었는데 어제 되게 무서웠어요. 그 요정 PD님께서 카톡을 주셨어요. 카톡을 주셔서 내일 게임 뭐 할지 비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. 아 준비할 게 없으니까 마음 편히 가면 되려나? 라는 생각이 들다가 연득 점점점 공포감이 나라를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떡하지? 내일 2부 뭐 하는지 모르는 건 실화냐?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. 근데 더 무서운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? 아직도 2부에 뭐 하는지 몰라요. 나라는 아 진짜 2부 진짜 뭐예요? 2부 우리 맞춰볼까요 여러분? 게임이래요 일단 게임이래요. 그러면 뭘까요? 나라가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동물의 숲? 야! 나라 몰래 닌텐도! 나 안 몰래 나라 깜짝 놀래 준비 됐어요, 여러분. 있잖아요, 동물의 숲에 할로윈에 가면은 막 이 게임이에요? 이 게임 하는 거예요? 프레디스? 파이브 나이츠 앳 프레디스. 프레디스에서 다섯 개의 밤. 이걸 하는 거예요? 플레이 하면 돼요? 밑도 끝도 없이.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, 가보겠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첫 번째 밤. 뭐야, 이게? 뭐야? 이거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? 그냥 사무실 같은 느낌인데? 뭐지? 이런 거 있고. 그거는 뭐죠? 문이 배터리가 닳고 있다고요? 뭘까요? 여기 조그만한데 그냥 있는 걸까요? 인형을 여기 끼게 하는 게임이에요? 인형 끼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? 아닌가? 이 인형이 어쨌든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? 인형의 목적은 나라예요? 그렇군요. 근데 나라는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나타나도 별 수 없잖아요. 얘가 무기가 있는 것도 문 닫아야 된다. 문 닫는 연습. 오케이. 5시에요 여러분. 아무도 안 와. 얘들아 도와줘. 나 스트리밍 중이야. 아 저런 거군요. 오케이. 저때 문 닫아야 된다고. 알겠습니다. 어떡해. 어떡해. 나 안 놀랜다. 큰일 났다. 어떡하면 좋지? 안 놀랜다. 큰일 났네. 근데 저게 놀란다고요? 저게 놀랄 일인가? 뷰. 유튜. 이거 엄청 무섭다고 경고 떴어요. 워닝. 사무실 좋아졌네. 잠깐만. 이거는 아시스티비가 일단 이렇게 있고. 알아? 이게 뭐야? 와봐.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돼요? 그러면 이거를 못하니까. 문은 뭘로 닫아요? 라이프만 있는데? 문을 못 닫아요? 그러면 그냥. 오면 써야 되는 거군요. 알겠습니다. 왔다. 뭐가 왔나요? 이게 뭘까요, 이게? 여기 뭐가 있다고요? 여기 뭐가 있어요? 여기 왜 깜빡거리지? 고장났나? 고장난 걸 나보고 어떡해. 나 그냥 알바생인데. 어쩌라는 걸까요? 뮤직박스. 이걸 감아줘라. 이게 나름 퀘스트가 있네요. 이게 그렇게 꿀알바는 아니었어, 역시.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, 공짜가. 역시 알바가 일이 있어야 돼요. 일이 너무 없어도 돈 받는 입장에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. 확실히. 사람이 일을 하면서, 저런 거구나. 약간 직소 닮았네요, 직소. 아니다. 무섭게. 놀랬어야 되는데. 다시. 망했다고 하지 말아요. 놀랄 수 있어. 공포 게임 이제 다신 안 해요? 너무해. 근데 이게 안 무서운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, 사실. 무서운 게임이라고요? 화면에 집중. 안 봐, 채팅창 안 봐. 화면만 봐. 깜짝 놀라게. 오디오 뷰 싹 비우고, 진짜. 온다. 놓쳤다. 어떡해. 너무 빨리 지나가요.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어떻게 따라잡아요? 나랑 느린데 어떻게 놀라요? 온다. 근데 불 비추는데. 자. 이거 좀 놀랬다. 오고 있네. 이렇게 하는 거구나.
어쨌든 이런 게임을 오늘 해보았습니다. 할로윈이니까 그래도 나름 우싹우싹한 느낌이 드셨을까요? 드셨으려나? 제가 사실 할로윈 때 공포게임 하고 싶다고 요정님을 한 달을 괴롭혔거든요.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약간 드네요. 뭔가 무서움으로 약간 무서워졌네요. 네. 할로윈 원래 즐기는 날이잖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. 맞아요. 여러분, 할로윈의 유래가 원래 먼저 그 세상을 떠난 혼령들을 위로하고, 피니니.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서로 보살피기로 해요. 넓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.